뭐냐 뭐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피엔스 되고 뭐 인류가 되는 그런 과정처럼 아 여기 인류겠네 인류 정사각형 그러면 막 직사각형에서 이게 뭐냐 AB하고 BC가 이웃한 게 딱 같으면 직사각형에서 마름모 조건이 직사각형에서 마름모 조건이 딱 걸리면 정사각형으로 변해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도구의 발달 호모 에렉투스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수직이 되면 또 마름모 조건이 걸리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.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피엔스 말고 뭐 있지 멸종인 거 하여튼 크로마뇽인 맞나? 하여튼 뭐 있다 이거야. 그 인류가 있는데 이 마름모에서 여기가 90도가 딱 걸리면 또 정사각형이 돼.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쪽으로 정사각형. 그 다음에 마름모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또 정사각형이 돼. 정사각형. 이렇게 이 사피엔스가 인류가 되는 과정하고 크로마뇽인이 인류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 된대. 정사각형이 인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.